프로축구 K리그가 정규리그를 마치고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대구FC는 DGB 대구은행파크 시대에 처음으로 파이널 B그룹에 속했는데요. 지난해는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도 노렸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강등 위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대구FC가 과연 리그 1에 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일정과 또 그 가능성 경우의 수 스포츠 담당 석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네. 일단 남은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구FC의 이제 파이널 라운드의 돌입 일정을 살펴보면요. 오는 토요일인 10월 1일부터 약 20여일간 팀의 운명을 건 K리그 5경기, 그리고 FA컵 준결승을 치릅니다. 파이널 라운드 5경기 중에서 홈에서는 2경기, 원정에서는 3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FA컵 준결승은 홈입니다. 10월 1일 파이널 라운드의 첫 경기부터 서울 원정에 나섰는데요. 이어지는 5일 FA컵 준결승에서 홈에서 다시 FC 서울을 만납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합치면 서울과 3연전을 펼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홈에서 수원 FC를 상대하고요. 주중에는 수원 원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 홈에서 김천까지 만납니다. 그리고 22일 파이널 B그룹의 최종전인 성남 원정을 끝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아, 경기 일정이 참 빡빡해 보이는데요. 이 바뀐 리그의 규정상 12위는 자동 강등이 되고 또 11위, 12위는 K리그 2 상위권 그룹과 그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대구FC 최소한 9위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파이널 B그룹에서 9위만 하더라도 강등 경쟁에서 벗어나는 만큼 일단 뭐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순위를 보시면 대구는 아슬아슬하게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동 강등인 12위 성남과는 승점차가 좀 있는 편이지만 10, 11위 그룹과는 한 경기로도 바뀔 수 있는 승점 1, 2점 차에 불과합니다. 파이널 라운드 돌입과 함께 대구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을 먼저 만나는 만큼 이때 승점을 쌓아서 하위 팀들과 그 서로 물리는 그때의 간격을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 8위인 서울과 수원 FC, 그리고 추격 중인 수원 삼성과의 3경기까지 최소 승점 5점 이상을 확보한다면 일단은 좀 안정권이라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현재 하위에 있는 김천, 성남에게 승리를 추가한다면 강등 걱정에서는 좀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팀이 총력전을 펼칠 것 같아서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최근 분위기, 상대 전적 등을 고려했을 때 대구에게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최근 분위기부터 좀 보면요. 그 뭐 하위에 위치한 팀들 누구도 상승세는 없습니다. 그나마 대구가 이제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해서 팀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인데요. 그 옆에 순위표 옆에 보이는 화살표가 이제 최근 6경기 전적을 팀 분위기로 표시를 한 겁니다. 네. 분명 성남이나 수원, 뭐 그 서울 같은 팀들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초반에 이제 어느 팀들이 치고 나갈지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구FC가 올 시즌 거뒀던 7승을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대구는 강원과 제주 상대 2승을 제외하고 나머지 5승을 김천, 서울, 성남, 수원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B그룹에서 수원FC를 제외하고는 다 이겼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또 김천과 성남에겐 1패도 없었던 걸 보면은 하위 그룹끼리의 대결에서 수원FC를 제외하고 다 해볼 만한 상대라는 점도 기대되는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FC 10월 한 달 동안 좀 좋은 결과 얻어서 다음 시즌에 더 기대되는 팀으로 올 수 있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